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무주식 마사지면 고마워.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20일 금요일에는 가온칩스 상장 일이죠. 지금 대신 주권 때문에 상당히 시끌벅적한데, 민원권은 민원권이고 받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잘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원에다 괜히 막 감정 쏟고 여러분들 시간 쏟고 그러실 필요 전혀 없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지는 거죠. 여러분은 그냥 민원 딱 던져놓고 대신 이제 나중에 답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답변 받으면 또 우리는 그때 이제 추진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데다가 시간 전혀 쏟거나 그러게 하지 마시고, 감정 같은 거 쏟지 마시고, 뭐 분노하실 필요도 사실 없죠. 제가 나중에 상장 당일날 이제 최고가 확정되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손해액도 기회비용 같은 경우에 확정되지 않습니까? 민원 서식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올리면 여러분 그냥 복붙해 가지고 붙여 놓으셔요. 지금까지 확인된 것이 대신증권이 한세 가지 정도가 민원 요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거짓 공시, 이미 알면서도 거짓말로 한번 내고, 두 번째로 한번 덮어보려고 은근슬쩍 낸 거, 그거 지금 공시가 상당히 크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자의적인 배적, 세 번째는 아직 뭐 발생되지는 않지만 뭐 전산 사고 날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크다. 건건별로 여러분, 그리고 가족별로, 우리 가족이 4명이거든요. 벌써 이거 3건 곱하기 4명 하면은 벌써 12건이잖아요. 여러분 민원을 하면서 어차피 질적으로는 따져보질 않아요. 국가기관이라는 건, 금융감독원이라는 건 어차피 숫자로 갑니다. 그러니까 뭐한 건보다는 12건이 여러분 압도적이죠.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총 합해 버리면 뭐 1000명, 10,000명 이런 식으로 가면은 벌써 1200건, 12000건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그다지 대신증권이 이 땅에서는 그다지 크게 필요하지 않은 기관이다, 이걸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참고하셔가지고 본인이 손해본 만큼 민원 다 넣으시고, 손해본 가족 수만큼 그 가족 명의로 다 넣으시기 바랍니다. 카운칩스 상장일 날 매도 어떻게 할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게요. 여러분 디스클레이머예요. 뭐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 추천하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고, 8시 45분 되면 증권사 앱 미리 로그인, 이건 다 아시죠? 이제 많이 훈련이 되셔가지고 이걸로도 대신증권은 꼬투리 잡으니까 8시 59분, 1분 전에 이제 로그인 하려고 그랬다, 그래서 로그인이 안 됐다, 그래서 못 팔았다 이래버리면 대신증권은 또 바로 이걸로 꼬투리 잡으니까요. 미리 8시 45분 정도에 안정적으로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시 55분 정도에 더블 가격이 28,000원이고 따상 가격이 36,400원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28,000원에 매수 잔량이 몇 주나 있는가, 이런 걸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만약 뭐 55분에 1억 주 걸려 있다, 그러면 이것은 따상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볼수 있겠죠? 근데 55분, 59분 이렇게 갈수록,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쭉쭉쭉쭉 빠지더니 나중에 한만 주나 남았다 이래 버리면 이건 망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많은 매수 잔량 한 1억 주 된다, 그러면 2조 8천억 가치 않습니까? 여러분 이 회사 시가총액이 뭐 2천억, 3천억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있으니까 이건 따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정확히 반대로 적은 매수 잔량 1만 주 정도 하면 2억 8천밖에 안 되잖아요. 만약 1만이 이렇게 찍혀 있으면, 그럴 때면은 여기 도망가시는 게 낫겠다. 따상별 PER 같은 걸 구해놨어요. 더블 같은 경우에도 PER이 벌써 52배까지 치솟는다, 엄청나게 높은 PER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따상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70이니까 PER 72 정도가 되려면 매년 당기순이익이 못해도 30%씩은 상승을 해야 돼요. 회사가 당기순이익 뽑아내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괴미들 이제 고열 짜내가지고 이제 당기순이익 늘릴 수 있겠지만, 가오칩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칩 관련 제조업이어가지고 시중에서 돈 뽑아내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당기순이익 상승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더블 따상 이런 것도 만약에 달성한다면 가급적이면 빠져나오시는 게 낫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거 한 8시 59분 된다, 더블 가격 매수 잔량 이제 계속 체크하셔야 되겠죠? 1억 주였다가 뭐 계속 줄어들면 1만 주, 이제 나중에 이거 무너져 버리면 한 17,000원 정도로 만약에 하다가 치면 17,000원에 또한 3만 주 이렇게 쌓인 식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리면 굉장히 격차가 크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시장가로 팔고 나오는 게 가장 좋겠죠? 그다지 분위기가 좋지 않다, 그럼 여러분 런이죠, 런. 8시 59분 되면 마찬가지로 이제 화면 녹화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영상 올려놓고 있거든요. 강호치수 매도하려면 대신증권이면 당장 이거 다 돼요. 여기 카메라 보이시죠? 이 영상 찾아가 보시고, 혹시 찾기 귀찮으신 분들은 제가 이 카드도 걸어놓을게요. 카드로 클릭하셔갖고 들어가셔도 되겠고, 9시 딱 시작됐다, 이제 시초가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리량이 폭증하면 여러분 지연될 수가 있어요. 카운칩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소규모 주식이어가지고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연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매도하면 미리 틀어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다가 따상 가격, 만약에 따상을 찍을 수 있다 치면 36,400원 여기다 해놓고, 여기다 누를 준비, 손을 여기다 올리고 있어야 돼요. 이제 눌러버리면 망해버리는 거죠. 이제 스마트폰에서 1mm 정도 이제 띄워놓고 손가락을 거의 붙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36,400원 발생했다, 그럼 바로 누르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따상 갈 경우에는 저는 그다지 좀 확률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초가 형성하면, 그리고 따상 실패할 것 같으면, 시초가가 따상 실패할 것 같으면
충분히 낮은 가격인 14,000원 고목가잖아요. 여기다 14,000원 걸어놓고 바로 그냥 현금 매도 눌러버리면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는 이게 14,000원을 팔면 너무 손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시초가가 만약에 20,000원에 형성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이 비록 14,000원에 매도를 걸어놨어도 20,000원에 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14,000원에 판다고 하지만 20,000원에 살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살려는 사람부터 미리 이제 나눠주는 거죠. 만약 14,000원을 살려는 사람한테 이렇게 줘버리면 그 위에 20,000원을 살라는 사람, 19,000원을 살라는 사람은 손가락만 빠는 거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낮은 가격에 던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시 1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장 분위기 어느 정도 나오죠. 여러분 쎄한가 아니면 좀 한번 두고 볼 수 있는가. 매수세가 굉장히 많고 매수 잔량이 좀 많이 쌓여있다 그러면 좀 더 버텨보는 거고, 날 샜다 그러면 그냥 던지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공모주라는 건 뭐 일확천금을 노리는 시장은 아니 그냥 폭발적인 수익률로 인해 가지고 적은 주수지만 적당한 수익률 먹고 빠지는 거지. 구독자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누가 사냐고 물어보는데 개미들이 삽니다. 여러분 장 종료되면 매수 주체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 개미예요. 그러니까 개미 단타꾼분들이 상장날 보면은 이제 랭킹을 매겨가지고 증권회사마다 보여주거든요. 매수 체결량이 가장 높은 주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치 경마 달리는 것 같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여지니까 매수 잔량 오르는 거 이런 것만 사는 사람 단타꾼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개미하고 같은 입장을 취하면 여러분들 평생 이제 개미로 사는 거죠. 기관이나 외국인하고 같은 입장을 포지션을 취해야 됩니다. 기관하고 외국인은 장 종료 되고 나서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기관하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팔았을 것이다. 여러분도 이럴 때 팔고 떠나야지 단타 개미들하고 똑같이 여러분도 이제 사고 있으면 이제 여러분은 미래에 넣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제가 이번 수익률 확률을 저번에도 방송을 해드렸는데 뭐 다 이어먹으셨을 거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번엔 따상 확률을 저는 한 10% 굉장히 낮게 보고 있고 한 32,000원 그리고 28,000원 사이를 한 50% 뭐 그래도 이 정도 되지 않을까 뭐 그 정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28,000원에서 한 27,000원 사이를 한 30% 정도, 장중 고가는 한 50%에서 최대 한 160% 따상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그 사이에 일어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가가 이렇게 순직할 것 같으면 여러분 언제든지 던지고 떠나야죠. 여러분 어차피 고목가가 14,000원이니까 여러분 이미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언제든 팔아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4x4와 G2파워를 통해가지고 제가 주관적인 예측을 저번에 한번 해드렸었는데요. 따블과 따상 사이가 가장 유력해 보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단 이는 예측실 뿐으로 극단적인 값인 따상이나 50% 미만 수익률도 언제든지 발생 가능하니까 공모주는 뭐하는 거다? 여러분 파는 게 아니다. 던지는 겁니다. 공모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던지고 나서 여러분들 생업하시는 거 있잖아요. 몇 직장 다니시는 분도 있고 자기 생업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신권에 민원 올리면 되는 거죠.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가격에 대한 확신은 깡통의 지름길이죠. 이 말씀 항상 드리는데 항상 이 정수리 꼭대기 여드름에서 여러분이 판다고 생각하면 여기 눌러버리면 이제 피 터져버리죠. 그래가지고 피가 이렇게 낭자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위험한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어깨에 판다는 생각, 여기 동그라미 찾았죠. 정수리 여드름 에스티션 하셨죠. 여러분이 여기서 팔면 인간적인 도의상 개미 산타꾼들이 이제 여기서 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도 떨어져 버리면 그분도 굉장히 마음 아파버리고 또 여러분도 이제 또 마음이 좀 끌적지근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팔고 떠나면 이제 개미 단타꾼들 아 좋다 하면서 계속 오를 살 거 아닙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 이제 수익 구간은 아니고 되고 뭐 홍시 같은 거 몇 개씩 이제 고시래로 남겨놓자야 돼. 그런 고시래 같은 개념으로 해가지고 나는 100원까지 10원까지 발라먹겠다 이런 생각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굉장히 크게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 가온칩스 공모주 성공 매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마워 함께하는 공모주신 채택크 가운데 구독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공모주 마사지민이었습니다.